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가 두 번째로 마련했으나 이제 첫 번째 인기를 누리려고 그런 낌새가 보이고 있는 정봉주의 PSI. 네, 잠시 후에 여의도 역술인협회 회장이자 여의도 심부름센터 소장 그리고 여의도 뒷조사 전담 반장 정봉주 전 의원과 PSI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봉도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바로 오늘 씹을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의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의뢰는 당연히 지금 이 녹화 당일이 재보궐선거 다음 날이 바로 다음 날이죠. 결과가 나온. 그리하여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은 하여튼 총평해달라는 겁니다. 총평해달라.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이 넉넉하게 잡아서 한 5대 3 정도로 이긴다. 5대 3 내지는 좀 안 되면 4대 4. 네.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이긴다. 뭐 그 중에서 이제 은평 정도, 은평 정도 내심 불안해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진 인천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이런 곳은 민주당에서는 뭐 이기는 걸로 그렇게 전망했었죠. 그랬었죠. 네, 전망했으나 실제 이긴 곳은 강원도 두 곳 그리고 광주 한 곳입니다. 광주야 뭐 카운팅 안 하는 게 옳고 강원도 두 곳은 철저하게 이제 이광재 도지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동정률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광재 도지사 개인의 힘으로 만들어낸 표고.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은 한 게 없다. 도대체 뭘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 차근차근 씹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정말로 장상 후보로 이 선거를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그런데 장상 후보 개인의 어떤 훌륭함을 떠나서 그분이 벌써 제 기억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자리에 화마평이 올랐던 것이 이제 그 DJ 정부 초기에 총리 자리에 화마평에 오르고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소위 이게 젊은이들의 표를 원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래서 뭐 신경민 앵커 얘기 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갑자기 장상 후보를 탁 내놓는 순간 시계가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누군가 막 신나서 투표장에 나가게 만드는 사실 인물은 아닌 그런 후보를 내면서 민당에서 장상 후보 정도면 당연히 젊은이들이 나와서 표를 던지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낸 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낸 건가요? 저는 그거부터 궁금합니다. 야, 이게 진짜 이 공천 미스터리예요. 저 이해가 안 가요. 공천 미스터리고 신경민 앵커로 가는 줄 알았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임박했을 때 대변인들 논평을 보게 되면 거의 성사 직전까지 그러니까요. 갔다. 이게 왜 뒤집어진 겁니까? 아유, 뭔가 음모론이 있는 거죠. 음모론이. 아니, 근데 봉도사님께서도 모르시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전 압니다. 아, 그럼 말씀해 주시죠. 아는데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는데 확인하지 않아도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러지 않겠느냐는 봉도사님의 어떤 추정. 그리고 오늘 의상이 마이클 잭슨인가요? 마이클 잭슨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좀 보여주십시오. 마이클 잭슨이라는 것을. 마이클 잭슨 이제 뒤에는 롤링 스톤이라고 쓰여있는데 오늘 마이클 잭슨 옷을 입고 온 이유는 제가 대학 때 별명이 잭슨 뽕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마이클 잭슨 뽕은 봉에서 왔어요. 봉에서 왔고 마이클 잭슨 춤을 하도 잘 춰갖고 싫어합니다. 잭슨 뽕. 잭슨. 요즘 인민룬이라고 있잖아요. 인민룬이 정대세. 제가 대학 때 별명이 인민 잭슨입니다. 거시
잭슨 뽕이나 없어요. 인민 잭슨은. 아, 인민 잭슨, 잭슨 뽕 여러 가지로 불렸죠. 근데 거의 뭐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시네. 그러니까 어쨌든 춤을 잘 추시네. 네, 근데 이제. 물워커 이런 거, 뒤로. 네. 걔가 가사는 모르지만, 가사는 잘 몰라. 영어를 해도 이 영어 팝송은 안 들리더라고. 근데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비릿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비릿 하게 되면 뭔가 두 겹해서 내쫓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꺼져라 이런 거죠. 예, 꺼져라. 예? 이시 뭔지 모르겠어요. 이시 데모크라틱 파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좀 두들겨 맞아야지 정신을 차릴 당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그 당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마이클 잭슨의 비릿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 상징을 과연 누가 알아들까요? 저 혼자 아는 거죠. 그, 아, 어쨌든 열받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네. 감정이 다소 누그러질 텐데, 네. 국민들은 누그러질 텐데, 방송이 나가는 그 시점, 다음 주 목요일 날, 네. 민주당 내부는 격화될 겁니다. 그 전에, 네. 이 후보 미스터리, 신경민 후보가 사실은 나왔다면, 물론, 실제 나오고 투표를 해봤어요 하는 거긴 예. 한데 신경민 앵커가 그 난산된 게 네. 그 이유가 뭔가요? 무효화된 게 아 어쨌든 시기적으로 너무 임박해서 무효화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를 준비하고 내기가 무척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당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경민 그 앵커가 예. 먼저 스스로 관두고 예. 그런 다음에 장상 후보가 거론이 됐다기보다는 예. 또 저도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사실은 이게 맞물렸는데 예. 그 맞물리는 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예. 신경민 앵커가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럼 내가 정리가 안 되면 털겠다 예. 이렇게 된 걸로 저는 들었는데 이게 사실 아닌가요? 그거는 정치권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고요. 예. 학자나 교수 이런 분들이 공천이 결정됐다가 네. 정치권 인사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공천을 포기하는 경우가 그 전에 사례 보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똑같은 사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단히 좀 시달리지 않았었겠냐. 누구에게요? 장상 후보에게 아니면 장상 후보의 측근들 혹은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딱 찍기 어렵지만 주위에서 그 바닥에 왜 가냐 도대체. 라고 하는 얘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무척 많은 얘기들이 오갔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야, 이 진짜 막상 옆에서 평가할 때는 정치권은 진짜 이 혼란의 도가니구나. 정말 이 욕망이 그 분출되고 욕망이 충돌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다 막상 발을 한 발을 담궈 놓고 보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 수준 아니었겠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을 예. 바로 직전에 스스로 접었다는 얘기는 물론 말씀하셨듯이 그 뭐 정치 일반에 대한 네. 혐오가 있는데 일반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누군가가 네. 어느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신경민 앵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주 심하게 흔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흔들었을 이유는 뭘까요? 민주당 내에 누군가가 공천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럼 민주당 내에 누군가 공천을 받은 사람은 예. 결국은 장상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상 후보 본인의 어떤 의지로 이게 뒤집어진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두 개가 겹쳐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겹쳐졌는데. 예, 겹쳐졌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영입되는 사람들을 종종 보면 와서 그 멘탈리티가 여기 상황을 못 버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너무 난잡해서 그냥 강한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충돌하니까 막상 밖에서 보는 거하고 훨씬 그 이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 의사 박경철 씨가 네. 18대 그 공천 심사위원 하면서 그 말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욕망의 덩어리를 보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욕망의 덩어리. 이 짧은 시간에 내 평생 보지 못했던 욕망의 덩어리를 보았다.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만큼 의지와 이런 게 무척 센 사람들끼리 충돌하고 거기에서 이합집산 이러니까 뭐 대충 뭐 정치를 이렇게 존경도 받고 가서 뭐 법도 하고 이렇게 쉽게 봤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뜨거하면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된 거죠. 결론은.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 이쪽에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뒤흔들어 놓지 않고는 그렇게까지 과연 아뜨거 했을까. 그러니까 양쪽의 작용이 동시에 섞였던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예. 그렇다면 하겠다는 마음을 주저앉힐 정도로 강한 누군가의 힘이 작용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런 거죠. 내가 진짜 하겠다. 해서 하는 사람은 포기를 안 합니다. 주위에서 기회가 좋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봐라. 그 설득을 먼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100%의 의지로 한 것보다도 설득하니까 넘어간 이런 사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설득하고 평상시에 뜻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뜻이 있으니까 그분 괜찮겠다.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정치의 뜻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런다. 좋다. 그럼 가서 설득해보자. 설득하니까 쉽게 동의를 했던 거죠. 네, 마음이 움직였어요. 마음이 움직였죠. 네. 근데 처음서부터 와갖고 지도부에 와서 내가 거기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 포기 안 해요. 근데 설득하니까 그럼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이른바 이제 밥상 차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유사한 케이스가 정운찬 그 전 총리, 전 총리인가요? 지금? 전 총리죠. 예, 그분도 똑같은 케이스죠. 밥상 차려주면 쉽게 와갖고 밥 먹고 대권 주자로 슬그머니 갈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길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신경민 앵커도 아마 그러한 전철은 비슷합니다. 전철은. 그래서 본인이 그 다른보다도 더 적극 설득에 적극적 동의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서부터도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예. 거기까지는 이제 신경민 예. 앵커 입장에서의 생각을 한 거죠. 해석이고 예. 중요한 건 그렇게 나선 신경민 앵커를 다시 주저앉힐 만큼 예. 강력한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으며 예. 그것이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통해서 예. 그 사람이 뜻대로 후보가 결정돼 버린 거니까. 예. 예. 그 힘의 정체는 뭐냐 이거. 아, 이럴 수 있죠. 그분한테 지금 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후보가 네. 영입된다고 해서 전략 공천으로 단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다. 단일화. 단일화. 그러니까 네. 당신 신경민 앵커로 단일화 될 가능성이 없고 네. 단수 후보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단수 후보죠. 민주당에서 단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또 한번 경선을 거쳐야 된다. 민주당 내에서. 내에서 경선을 거쳐야 되고 이제 한번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는 거죠. 네. 100% 여론조사가 아니라 대의원들 한 50% 들어가고 일반 여론조사 50% 정도 들어가면 대의원표에선 당신이 진다. 그러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만약에 신경민 앵커가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면 거기다 발을 담궜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 장상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예. 거 안 거쳤잖아요. 안 거쳤죠. 예. 장상 후보. 아니, 그래서 신경민 앵커에게 가서 지도부 뜻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외부에 들어오는 인사를 주저앉힐 때 쓰는 방법들이에요. 또 들어와서 선거해야 되는데 조직선거고 너 이길 수 없다. 겁주는 거죠. 겁주는 거죠. 가능성 없다. 그러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주저앉힌 주체가 누구냐니까요. 예전에 정운찬 총리가, 정운찬 그때 당시 서울대 총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 들어올 때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들어와서 경선을 못한다. 추대해달라는 식으로 이런 쪽에 요구를 하죠.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안 된다고 경선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외부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추정해볼 수 있는 건 장상 그 후보 주위에 있었던 분들이겠죠. 추정해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치권에 있었던 경험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류의 정치적 그 어려움에 대한 얘기들 그런 얘기가 신경민 앵커에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 근데 저는 신경민 예. 앵커가 듣고 주저앉은 얘기 말고 예. 그분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움직인 세력이 궁금한 건데 예. 그거 정체를 정확히 모르신다 이거죠. 아, 그거는 얘기하면 꼭 얘기를 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알죠? 얘기를 해주세요. 그 얘기 들으려고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그게 누군가요? 누구길래 지도부에서 장상 후보로 승산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장상 후보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이제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 안고 있는 세력 간의 역학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 정세균 대표의 당권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정세균 대표에 반대하는 쇄신연대, 네. 정동용, 천정배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쇄신연대. 저는 그쪽을 이제 쇄신 대상연대라고 부르거든요.
최신 대상 연대. 네. 이 얘기는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네. 그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네.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아, 저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쇄신 대상 연대라고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냐면 당의 쇄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본인의 쇄신을 할 수 있냐. 본인이 대체로 안정적인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안정적인 지역구 포기하고 당을 위해서 어려운 지역구 대구 가서 싸우겠냐. 네. 강남 가서 싸우겠냐. 이러면 내가 싸우겠어. 하면 난 그분들 그런 분들을 쇄신 대상 연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쇄신 연대라고 쇄신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당에서 요구하면 본인이 쇄신할 스스로를 쇄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이를테면 저더러 너 부산 가서 싸워라. 전 갑니다. 네. 어차피 서울에서 앉으니까. 아, 서울에 제 지역은 안정적인 지역이죠. 이제는 안정적인 지역이에요. 제 지역은 가장 좋은. 본 지역에서 떨어졌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때 때. 우리가 워낙 안 좋아. 서울에 6명밖에 안 됐을 때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네. 좋은 지역이에요. 그 호남세가 많고 네. 또 호남이기도 하고 네. 이런 분들더러 당을 위해서 이제 3선 4선쯤 됐으니 어려운 지역 가서 싸워서 내가 기꺼이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산화하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저는 쇄신연대를 쇄신연대라고 해요. 그래서 당은 그렇게 이제 정세균 대표에 반대하는 쇄신연대가 하나 있고 네. 이건 당권 대 비당권 이렇게 얘기하죠. 네. 또 당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또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 또 다른 그 세력 간의 충돌 관계가 있는데 합당하기 전에 열린 우리 단계와 네. 구민주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구민주계가.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러니까 쇄신 쪽에서 민 게 아니고 구민주와 열린 우리 단계 세력의 충돌 속에서 정세균 대표가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 아니었느냐 하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의원님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구민주계가 지금 구민주계가 결국 비당권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권이 없으니까. 예. 이쪽에서 자신들이 어떤 유력 후보를 만들어내서 이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을 꺾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뭐 다음에 당권을 얻는다든가 혹은 세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역전략 후보 공천 아닙니까? 예. 이쪽 사이드에서 보자면. 그러면 그 뒤에 그 장상 후보를 그 밀어낸 힘차게 뒤에서 받쳐준 이쪽에 정세균 대표조차 밀려서 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힘으로 밀려고 하면 장상 후보 개인이 아니라 당연히 뒤에 박상천, 김민석, 구민주계라고 불리는 등등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장상 후보를 밀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군요. 표정을 보니. 아, 이렇게 이름을 이제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그분들한테 네. 이게 이제 명예훼손. 그게 무슨 명예훼손? 명예훼손 아닌가요? 자기 후보를 밀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여의도의 정가에서 이제 특히 민주당 싸우고 있는 정가에서 구민주계 쪽에서 밀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좀 그 돌아다녔죠. 구민주계라고 네.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예. 무수한 의원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쪽에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제가 거론한 그런 분들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붙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 부정은 하지 않으신 거 보니까. 왜냐하면 네. 공천 내부 과정은 사실 대표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봤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었다 사실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저는 국민참여당 지난 6월 1일 재보선거 후보 단일화가 국민참여당과의 후보 단일화라고 보진 않았어요. 국민참여당은 경기도에서 어쨌든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그 대열을 낚은 거죠. 유시민 후보라고 하는 것을 경기도지사를 냈기 때문에 국민참여당도 사실 6월 2일에서 본인들이 빚졌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누구에게 부채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 만큼 다 했거든요. 민주당도 더 많은 혜택을 입었죠. 누구한테 혜택을 입었냐면 민주노동당에게 혜택을 입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이죠. 네, 네. 그리고 인천에서 민주노동당 기초단체장이 두 명이 됐지만 그것은 네. 후보단이라 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한테 표를 던진 거지 네. 민주당 자체에게 던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인 은평과 네. 그다음에 광주에서도 민주노동당이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 지역 쪽에서 한 지역을 과감하게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 특히 민주노동당에게 6월 2일 지방선거 때 아는 네, 빚을. 이 빚을 좀 갚자. 네, 그랬어야 하죠. 사실은 당연히. 그러면은 안 싸우기 이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민주노동당에서 근데 이제 공당으로서 네. 후보를 안 낸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건 누가 지탄하고 야단을 치냐면요. 국민들이 야단치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는 자세, 네. 민주당이 눈앞의 이익만 보는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니까 지도부의 일부 어떤 분들은 그거는 인터넷상에서만 그렇다. 실제 바닥 분위기는 민주당에게 대단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아전인수적 해결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해석을 네. 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만약에 더 한 발 나가서 우리가 이길 곳이 이길 수 있는 곳이 은평으로 원래 우리 자석도 아니었지만 은평과 광주 남구 쪽에서 민주노동당이 둘 다 후보를 낸다 하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찍어라 그럼 우리가 그 양보하겠다 네. 하는 자세를 민주당이 지도부가 과감하게 결단해서 했으면요 민주당 지지율 올라갔죠.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네. 보면은 제가 만약 당 안에 있었으면 저도 이 장상 후보를 공천하는 데 대해서 별 의견을 안 달았을 수도 있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 역학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보면 우리들이 내리는 판단이 최상의 판단이고 또 우리의 역학관계만 보이지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도 제가 무슨 뭐 그 반농 반진으로 봉도사라고 하지 제가 이렇게 세상을 정확하게 못 보잖아요. 왜요? 갑자기 또. 아니 제가 보고 있는 건 그냥 마음을 비우니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뽑아주시면 아니, 전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아니,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안 내니까 이게 네, 보이는 건데 네. 안에 있으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안 보이죠. 네. 그렇게 되면 장상 공천한 것을 비판하는 국민의 소리도 안 들리고 네. 장상한 것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몇몇 안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봤어요. 네. 장상으로도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네. 민주노동당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당에 들어와서나 혹은 방송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라. 당신 왕따 당한다. 네. 그래서 네. 내가 뭐라 했냐면 이번 재보궐선거가 심판론이냐? 난 아니라고 본다. 그렇죠. 이번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이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보면서 더 크게 뜨는 뛰기 위한 일부 후퇴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 선거다 이번에. 그래서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이 네. 진검승부인데 네. 이번에 돼서 이번에 이게 잘 안 돼갖고 우리가 그때까지도 민주당에 대한 사랑이 멀어지거나 식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이미 그런 증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소탐 대실의 전형이죠 아주. 트위터에 뭐 민주당 해체하라는 얘기에서부터 이거는 정말 뼈아픈 그래서 민주당을 지금 바라보면 방심과 안주로 표현돼요.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상황을. 두 달 지났는데 그 심판론이 계속 먹힐 것이다. 심판은 사실 네. 두 달 전에 국민들이 수고스럽게도 나와서 네. 투표하면서 네. 사실은 심판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네. 그 심판론은 연결될 것이다 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잘못됐던 저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늘 틀리다 그때는 맞추셨고 늘 맞다 그때 저는 틀렸던 거죠. 심판을 한번 했다고 네. 생각하고 네. 이번에는 만약에 민주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재보궐선거를 얘기하자면 네. 민주당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본 거죠. 한번 본 거죠. 그래서 네. 한번 봤는데 민주노동당이 얘기해 양보하는 자세. 저는 국민참여당에게는 양보할 필요 없다고 봐요. 국민참여.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에 제가 여기서 이 얘기는 했어요. 민주노동당의 변신이 무섭다. 네. 그러면서 강기갑 공중부양 네. 그다음에 6.2 지방선거에서 살신성인의 자세 이정희 대표를 뽑는 변화의 모습. 네. 이게 일맥을 쫙 이으면서 오거든요. 네, 네. 지금 국민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원희룡 사무총장에 비해서 반성과 변화를 계속하겠다. 그런데 네. 변화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집단은 민주당이라고 보이는 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보니까 국민들이 짜증을 낸 거죠. 투표로 가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 정신 차려봐라 하고 젊은 세대, 30, 40대 오피니언 리딩 그룹인 젊은 세대에서조차도 너네 정신 차려봐라. 그러고 2지호를 찍었을 가능성이 역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예요. 역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적어도 투표장에 나갈 만한 어떤 신이 나지 않는 거죠. 근데 투표를 또 높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이제 저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천호선 찍은 표. 네. 그러니까 나오진 않습니다. 그거는. 무효표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건 지금 네. 아직 못 봤거든요. 무효표하고 그러니까 무효표 중에 천호선 이상규한테 간 표가 꽤 있을 거예요. 당신들은 포기했지만 당신들은 모습은 아름다웠고 난 그것을 기억하겠다 하면서 그 표를 찍으면서 자기 마음으로 결심을 굳힌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끌어왔었어야 됐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요. 예. 사실 결과가 이렇게 민주당의 패배로 갈 것이었다면 예. 광주에서도 그 졌어야 돼요. 광주 그나마 거기서 예.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게 결과가 나왔으려면 뭐 이광재 도지사에 대한 동정 논의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보더라도 광주에서 광주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예. 무조건 우리가 날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 소위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를 듣지 않았던 예. 거잖아요 전혀 예. 거기서 광주였는데 정부의 정치의식이 가장 높은 도시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도 45% 가까이 나온 거죠 이건 대구에서 민주노동당이 45% 나올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한데. 예, 광주기 때문에. 광주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죠. 10%만 더 가서, 예. 10%만 더 가서 사실 역전해서 이겼어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이, 박살이 나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야 예, 되는 건데, 예. 그나마 거기 또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제, 쓰러진 자여 바닥을 딛고 일어나라. 예. 지렛대에서 쓰러질 때 안 쓰러지려면 점점 더 그냥 발버둥 치다가 온몸에 흙이 다 묻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국민들이 이런 거죠. 한나라당한테 6월 2일 날 옐로카드를 줬다가 레드카드를 주긴 아직 이르다. 너네 레드카드를 진짜 받아야 될 집단인데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했고 민주당에게는 이번에 옐로카드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 더 이러면 이제 옐로카드다. 심각한 구두경고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그럼 퇴장이에요. 퇴장이요? 퇴장이라면 옐로, 다음 대선에 진다 이거죠. 그럼 옐로카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이미 투표장에 나가기 싫은 거거든요. 요즘처럼 민주당 얘기를 물어보면은 머뭇거리고 네. 할 얘기가 없을 때가 없어요. 네, 쪽팔린 겁니다. 사실은. 네.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쪽팔리에 대한 얘기는 못하고 아니 뭐 저기다가 마이클 잭슨 티셔츠 입고 오셨으면서 무슨 사회적 지위를 마이클 잭슨 티 입으면 사회적 지위가 없는 건가요? 그 마이클 잭슨은 모욕하는 말은 아니, 사회적 지위가 없다기보다 사회적 지위를 거론할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없건 간에 마이클 잭슨 티를 입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네. 앞으로 민주당이 더 큰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예, 되는 겁니까? 예. 내부에서 이게 내부에 있는 분들은 이 상황을 내 탓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어떤 신으로 해석할까요? 그 각자 안에서는 내 탓이요 하죠. 내 탓. 정세균 대표 그 쇄신파 쪽에서는 당신이 당을 잘 운영 못하고 네. 사당화 시켜서 나온 결과 아니냐. 네. 사당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사당하는 그쪽 분들이 정권 잡았을 때 저는 이게 지금 당이 개인 당인 줄 알았어요. 그쪽 기부의 서울시당을 네. 운영했던 최규식 의원이요. 네.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거의 사당화예요. 기부 사무실이에요. 그 사당하는 그쪽이 전공이야. 그런데 사당화 시켰다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네. 사당화 시킨 이 종말이 이렇게 됐다. 네. 이렇게 비판할 것이고. 정세균 대표에 대해서. 예, 정세균 대표. 정세균 대표 측에서는 당을 그렇게 적전 분열을 시키면서 쥐고 흔드니 네. 도대체 이게 뭐가 되겠느냐 네. 하면서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즉 권력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우당탕탕 논란을 벌이면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 거기까지는 대부분 예상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권력구조가 당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네. 권력구조는요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집단성 단일 지도 체제인데 집단 지도 체제든 한나라당 지금 이번에 5명 뽑은 게 무슨 체제입니까? 국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10%가 안 돼요. 네. 지도 체제는 그 안에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밥그릇 싸움이죠. 네. 지도 체제 구조에 대해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 이제 싸움이 붙습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밥그릇이니까. 당이 그럼 당이 밥그릇이니까 네. 당이 그 내부 복잡하게 들어가면 소설을 씁니다. 소설책 한 권을 써요. 왜 이걸 주장하는지. 네.
당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권력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시대 정신에 조응하고 젊은 세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변화. 20대, 30대, 40대, 이제 젊은 세대는 40대까지예요. 50대 초반까지 젊은 세대라고 하죠. 거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런 구조적인 변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태제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없어서 오죽하면 제가 8월 10일 날 민주당 희망 업그레이드 전국정당 젊은 도전 이번 전당대회 앞두고 초선의 원외 의원이 제가 그 두 가지 아젠다를 갖고 토론을 해요 국회에서. 슬슬 또 여기가 본인의 자랑 쪽으로다가 그러기 시작했는데 이 얘기를 못해요. 오늘 이후로 이제 방송 출연 안 합니다. 이번 주는 다음 주도 안 합니다. 휴가철 관계로. 네, 다음 주는 휴가라서 아 참 공주는 안 되었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쉬고요. 예, 네, 휴가 관계로 다음 주는 방송 안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주 오늘 이후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저 방송 안 합니다. 네. 원래 안 하게 얘기를 못 하게 만들어. 원래 안 하게 돼 있는데. 진짜 결론이 민주당의 젊은 도전, 젊은 변화. 젊다는 건 나이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변신하려고 노력하고 이번에는 이거예요. 당에서 유비쿼터스나 인터넷 무슨 위원회 이런 데서 온라인상에 이제는 온라인 보니까요.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전에는 한 2, 3년 전, 3, 4년, 4, 5년 전만 해도 온라인상에 나온 얘기가 오프라인상에 떠도는 얘기하고는 좀 괴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에는 대단히 진보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많은 얘기들이 토론이 되고 뭐 아고라다 뭐다 그냥 미래 권력수다 뭐다 이렇게 토론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미래 권력수는 최근에 생긴 거죠? 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래서 아니, 여기서 토론하는 게 네. 실제 현실과 괴리감이 있었는데 지금 요즘 보면요. 현실의 비판 평가와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실시간인데 완전 실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에서 이렇게 공천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 할 때도 버티면은 결국 민주당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세도 싫었던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렇죠. 오히려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노동당 당신들 후보 단일화 할 생각 그 자격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우리 둘이 하겠다 이렇게 했었으면. 민주당이 할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국민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조차도 들여다보지 않은 거예요. 젊은 변화라고 하는 건 이런 거고 젊은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세균 대표를 축으로 하는 당권파와 예. 이제 비당권파 격돌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정세균 대표 쪽 굉장히 불리하게 됐잖아요. 어쨌든 당권을 예. 지고 있다가 예. 졌으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정동영, 전 의장을 중심으로 한 축. 예. 그리고 또 손학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세 축이 막 예. 회전을 하다가, 예. 대회전을 벌이다가 결국 누가 당권을 잡을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습니까? 현재는 이제 이게 방송에 나갈 때쯤 되면 네. 어느 정도 이제 구도가 그 흐름이 이렇게 좀 보일 텐데 정세균 대표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시겠지만 개인적인 인품은 참 좋으신 분이죠. 참 좋죠. 그리고 당을 큰 충돌 없이 지금까지도 잘 끌고 왔죠. 네. 그리고 늘 겸손하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뭐 내 실력으로 되기보다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운은 다 됐어요 이제. 네. 제가 보기엔 이제는 정세균 대표하고 앞으로 절대 안 만날 건가요? 그렇게 우물에 침뱉고 돌아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나 운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갈 때쯤 되면 네. 어느 정도 판들이 이제 지각 변동이 있을 때예요. 네. 지각 변동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가장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죠? 네. 왜 맞냐면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당의 흐름은 네. 대단히 조직화된. 지지자들입니다. 네. 많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조직적 세력은 제일 강하죠. 네. 반면에 정세균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조직화되어 있지만 최근에 조직화되어 있고 손학규 대표가 전 대표가 강원도에 가 계시고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그 쉬고 있었던 조직이 정세균 대표 쪽으로 가서 많이 도운 성향들이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 그분들이 원대복귀함과 동시에 조직력이 취약한 정세균 대표를 그 지지하던 분들이 그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광주에 계신 분들, 의원들, 당선된 분들 전화 통화해보면 당명만 빼놓고 다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네. 그 민주당이 변화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세 분 중에 보게 된 변화의 아이콘은 그래도 손학규 후보 대표 쪽으로 많이 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왜 세 분 중에 골라야 하는지는 사실 민주당 내부에 계신 분들이 아닌 다음에는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세 분 다, 예. 세 분 다 무슨 변화를 상징합니까, 사실은. 손학규 전 대표가 무슨 변화를 상징합니까? 저는 세 분 외에도 이번에 젊은 후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젊은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요. 정세균, 손학규, 정동영 이 세 분이 어떻게 변화를 상징합니까? 그럼 제가 거기 들어와서 싸울까요? 대표를 나가시니까 그러면 아니 누가 나오더라도 변화를 상징하진 않죠. 사실 예. 그 술 먹다가 두 분이 펌프질을 했어요. 아, 이 떨어지든 당선되든 떨어지든 당대표에 도전해서 민주당의 변화를 끌고 젊은 세대가 정봉주가 누구냐. 보니까 두 사람이 누군가요? 미래권력스에서 팬클럽에서 나오신 분들. 아니 지구당 위원장들 그분들 말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해라 그래 당대표를 도전해야지 이게 민주당 변화를 끌어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떨어져도 그거는 의미 있는 일이다. 저는 정세균 대표가 계속 유지하던 네. 아니 내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동영 전 대표 혹은 손학규 전 대표가 네. 당대표를 하든 네. 결코 변화를 상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왜 사람이 돼야 제가 돼요? 변화를 끌고 가기 위해서 네. 지금 저더러 대표로 출마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표로 출마하세요. 큰일 났어 민주당은 진짜. 아 진짜 걱정됩니다. 한나라당의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향후 예측되는. 네. 한나라당도 이재호 의원이 복귀하면서 사실은 예. 소위 친이와 친박 사이에 예. 이제 불꽃 튀는 어떤 그 암투가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 전망들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일반 평론가들의 전망이고 예. 한나라당의 앞으로의 전략은 성동격서 작전이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성동격서 작전이고 이재호 대 그 의원이 이제 의원 됐죠. 바로 의원이 되는 겁니다. 당선되자마자 이재호 의원이 나로 인해 불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미션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죠. 네. 이재호 의원은 들어가서 친박 친이의 세력 중심에서 세력 다툼이나 권력 다툼 쪽으로 안 나갈 겁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의 그 작전은 여러 가지 이제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요. 성동격서라 함은 네. 동쪽에서 소리를 올리고 치기는 서쪽으로 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나라당은 친서민 행보로 즉 위장된 친서민 행보로 그런 공약도 막 내놓고 있죠 지금 갈 겁니다. 네. 지금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나온 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미소지음론인가 뭐 그런 그 네. 론이 있어요. 서민들에게 네. 창업자금 네. 창업자금 대출해주는 근데 최근에 햇살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네. 그 친서민 정책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가닥으로 볼 수 있는데 햇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못 불리는 분들, 신용불량자는 아닌데, 그 신용불량 바로 직전에 가 있는 분들, 네. 그분들에게 생계 자금을 내주는 겁니다. 네. 시혜성이 무척 높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돈은 거의 다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이거를 5년 동안 2조 조성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천만 원씩만 해도 20만 명이에요. 네. 가구로 따지면 100만 가구거든요. 무척 체감도가 높은 서민 정책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도 미칠 네.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재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러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 용어도 좀 어려운데 임시투자 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시투자 네. 세액공제는 뭐냐면 대기업에서 설비 투자를 합니다. 네.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임시 투자한 거로 보고 법인세를 면제해 줘요. 네. 그게 계속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까지 한다고 또 연기해주고 또 연기해주고 계속 연기를 해줬는데 이 연기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게 반발에 부딪혀서 못 끊고 있었는데 끊게 되면 이 세액공제를 안 해주는 부분 그러니까 세수효과가 역으로 1조 9천억 정도가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들어온 그 세제를 갖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길로 가겠다. 그래서 대기업에게는 다시 뭐 그 종부세 이런 걸 살릴 수는 없지만 대기업에게 가 있는 그 세제 혜택을 서민들에게 돌리겠다. 그럼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서 또 그러면 조중동은 나팔을 불 거 아닙니까? 조중동 KBS, SBS는 야 이제 서민들이 살아나고 있다, 체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DTI 규제도 실수요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집을 팔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 집값이 떨어져 있으니 실수요자에 한해서 지금 버블세븐 지역은 50% 아닙니까 DTI가? 그다음 그 이외 지역은 40%인데 실수요자에 한해서 50%와 60%로 올리는 걸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 다 받을 수. 근데 전체적인 성격을 보면 대기업 세액공제 그것만 줄이는 거 빼놓고 햇살로운과 그다음 DTI 규제는 결국은 빚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당장 이 모든 그 소위 성동하는 그렇죠. 실제 어디를 원인은 예. 원인은 개헌이죠. 그래서 서민 정책하고 막 경제가 막 살아나고 수출의 사상 최대 수출 뭐 삼성은 5조의 뭐 이익을 얻었다 이런 등등이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막 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이쪽에서는 개헌으로 나가는 거죠. 개헌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개헌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걸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변형된 이원집정부제인데 외교와 국방권만 대통령에게 주고 그럼 나머지 그 총리에게 주는 겁니다. 나머지 그 전체 그 내부 권한은 그렇게 해서 이게 권한이 좀 분산이 되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권한이 분산되면 전임 정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에게도 살고 이명박에게도 살게 만들게 되는 거군요. 박근혜한테 설사 권력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대통령. 그리고 자기들의 실질적인 권한은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2012년 공천 과정에서 친이계를 대거 진출을 시키겠죠. 그러면 그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거니까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뽑는 거니까 친이계가 대부분이 포진하고 있는 국회에서 뽑는 총리는 여전히 친이계 수장이 될 수 있다. 친이계 수장 이재호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갖고 가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서민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전국적으로 개헌으로 가는 거다. 그다음 개헌으로 갔을 때 그 러닝메이트제 또 하나의 카드가 러닝메이트제 정부통용제 그다음에 원포인트 개헌 4년 중임제 이런 건 국민들의 찬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도 에드벌론을 띄워놓고 종국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서 친이계 수장의 총리가 되고 대통령 박근혜 하고 싶으면 해라 야당 지금 야당 민주당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켜놓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구조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한다든가 야당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이 탄생한다고 하면 그럼요. 지금 집권하는 세력의 몰락은 사실은 있음직한 비리. 네. 대표적으로 BBK 있죠. 그리고 말안할 수 없는 4대강도 어마어마한 지금 돈들이 지금 제2롯데월드 있지 않습니까? 제2롯데월드 8조를 내털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생존의 법칙이죠. 하다 보면 결국 개헌밖에 없을 것이고 개헌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임기가 꺾어지니까 그거 구상에 들어갔고 그 구상을 책임질 사람이 이재호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세요. 한나라당 180석을 강조합니다. 자유선진당 뭐 한 13석인가요? 그리고 무소속 한 6, 7. 보수대연합 얘기하죠. 보수대연합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나와서 200석 하게 되면 개헌석이 되는 거예요. 개헌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 축은 딱 보이는 거예요. 서민정책, 보수대연합. 그다음에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너무 염증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권력을 좀 분산시켜서. 그런 걸 아는 민주당이 왜 이랬답니까 이번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내에서 저밖에 몰라요. 그래서 최고위원회. 민주당에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꼭 최고위원회 당선되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는 지역 감정을 뛰어넘고 이제 더 이상 지역 정서에 근거한 정치하지 말자. 중대선거구로 들고 나가야죠. 우리가 맞불을. 개헌? 선거구제 개편이 우선이다. 중대선거구로 하자. 그리고 우리는 그 원포인트 개헌. 4년 중임제로 가자. 일리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당장 민주당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제 짠머리 굴리기에 들어갔다. 그렇죠. 다음 대선용. 그리고 이제 물밑에서는 친이 친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임무를 수행하러 이재호 의원이 복귀한 것이다. 여기까지. 제가 클로징 멘트로요.
민주당의 미래 지도부로서 미래 권력으로서 미래 지도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을 아끼고 혹은 민주당에게 다시 돌아올까 이렇게 그 짱을 보던 이런 분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거에 대해서 미래 지도부로서 아직 지도부는 아니지만 그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서 클로즈 멘트를 대신할까 합니다. 아직 최고위원이나 대표는 아니지만 네, 미래 지도부 미래 권력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네 미리 한 10년 미리 드리는 걸로 10년이나 몇 개월 한 달 반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안 되시면 어떡하나. 최고위원 안 되면 네. 또 할 일이 있죠. 무궁무진하게. 그러니까 제가 상호 아닙니까? 상호. 상호는 가만히 있으면 깔아앉아요. 부레가 없어서. 끊임없이 움직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기면 되잖아요. 아, 민주당 공격하는 건 좀 편집하고 좀 줄이시고. 네, 민주당 공격하는 건 위주로 편집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